예수님 생각나 힘이 팡 지혜가 쏙쏙 총총총총 말씀만 따라요 왼발 쿵 오른발 쾅쾅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두 사람이 집을 짓고 있어요.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고 또 한 사람은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지었어요. 반석이 딱딱해서 힘들지만 집이 튼튼하게 지어질 거야. 두 사람의 집이 완성되었어요. 어느 날 하늘에서 뚝뚝 비가 내리고 쌩쌩 바람이 불었어요. 하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끄떡없어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란다. 우리도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아요. 예쁘미 친구들 안녕. 지금의 말씀 쏙쏙 믿음 쑥쑥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말씀 이야기 잘 들었나요? 오늘 기억해야 될 말씀 두 가지 정서님 따라서 고백해보며 꼭꼭 기억하도록 해요. 첫 번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두 번째 우리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어린이가 되어요. 우리 예쁘미 친구들 오늘 말씀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자에 대해서 함께 영상을 보았어요. 우리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 집 짓는 사람이 두 사람 나왔죠? 첫 번째, 어디에 집을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두 번째,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오늘 보았던 영상 잘 기억하면서 곰곰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아빠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엄마와 아빠와 함께 우리 아이들을 축복할게요. 우리 예꾸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거라 라고 같이 안고 우리 예꾸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렴.